스테입니다. 네, 어제에서 계속해서 이제 그 우리 호빗집 위에 디테일을 쌓아야죠, 그죠? 그래서 그 우리 그 박스 아트에 나오면 보이겠지만 이 아름다운 이 동글동글한 입구 있죠? 이걸 아마 오늘 만들어 버릴 거야. 정말 멋지죠, 그죠? 그래서 오늘은 시작하는 게 뭐냐면 이 2번 팩이죠, 2번 팩. 2번 팩, 그죠? 2번 팩을 또 우리 이 예리한 무딘 예리하면서도 무뎌요. 이 아타나이프로. 야, 이 청렁한 소리 듣기 좋죠, 그죠? 항상. 그럼 제가 보여드릴게요. 오, 안녕하세요, 메타니. 우리 김없이 또 오셨군요. 메타니. 자, 볼까요? 이 매트나이프가 하도 이제 써가지고 또 무려 칼을 한번 갈아야겠어. 그리고 여기도 조금 있는 요 봉지도 또 이제 썰어주셔야죠, 그죠? 으흐, 으흐. 그리고 이제 요 봉다리도 썰어주시고. 이게 아트나이프로 써는 느낌이 아니라 뭔가 이게 얇잖아, 날이, 그죠? 그래서 뭔가 뭐랄까, 그러니까 자른다는 느낌 아니 찢는다는 느낌인데, 이게 날이 아주 맛이 가가지고. 이렇게 해서 좀 부품들 한번 살펴볼게요, 대충. 네, 아네 레고 게임 방송 아니에요, 조립 방송입니다, 여러분. 아, 이 팩의 특이한 부품들 몇개좀 보여드리자면, 이 보시면, 아, 호빗집 문이죠, 그죠? 호빗집 문인데, 아, 문이 완전 프린팅도 돼가지고 진짜 예쁘게 잘났어요. 색깔도 완전 초록초록, 짙은 초록색에다가 이런 식으로 나무 그 특유의 질감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놨어요. 또 그리고 우리 이거 보세요, 빗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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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슥슥슥 빗자루, 예, 그죠? 아우, 쩝니다. 그리고 또 이제 클리어 부품으로, 이제 이게 아마 창가 쪽에 데코레이션으로 아마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또 클리어 부품이 동그랗게 들어가 있어요. 예, 슥슥슥슥슥 빗자루. 그리고 또 이제 재밌는 게 이런 식으로, 여기 지금 조금 보이시겠지만 창문들이 딱 동글동글하죠, 그죠? 그 녀석들을 나타내는 요 이제 동글동글이 부품들, 그죠? 이런 것도 있고, 하여튼 4개나 있고, 또 창문 부품인 것 같고, 그죠? 그리고 난 이게 참 마음에 들더라고. 이게 뭘줄 알아요, 여러분? 예, 보면 꼭그 뭐라 해야 되냐, 이게 모자처럼 생겼잖아. 이게 보면 결국 그거더라고. 집 입구 위에 있는 약간의 그이 비맞이, 비를 막아주는 약간 그런 걸 만들어줬더라고요. 예, 그런 것도 있고. 또좀 재밌는 부품 찾아보자면, 이거는 약간 이제 또 술잔으로 만든 것 같은데, 약간 투명한 부품이에요. 불투명해서 투명한 부품. 아우, 쩔어요.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 요번 제품 같은 경우에 보면 좀그 액세서리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이 상당히 다양하게 잘 들어있기 때문에, 아, 이런 아기자기한 거 좋아하시는 분은 진짜 필구 아이템입니다. 보시면 또 우리 그 빌보 베긴스가 썼던, 빌보 베긴스가 쓴건 아닌가요? 아무튼 뭐그 프로도가 썼던 스팅이랑 비슷한 그 단도인데, 이것도 있고요. 또 이렇게 작은 동글동글이 클리어 부품도 있어요. 아, 간달프. 네, 간달프. 간달프. 우리 간달프는 이 팩엔 없고 다른 팩이 있을 건데, 이 간달프도 상당히 멋들어지죠. 이 꽃갈 모자가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빨리 만들어 보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둥글둥글한 모서리 부품도 있고요. 네, 이렇게 있고. 잠시만요. 하셔서 계속해서 바로 스트레이트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슬쩍 높은 색을 좀 채워주시고요. 지분을 요 이제 이쪽으로 치면 좋겠다. 요 지분을 우리 이 어느 정도 기반을 닦을 호빗집으로 넘겨줍시다. 와, 나 처음 좋은 거 발견했어. 프라이팬 됐어, 프라이팬. 프라이팬. 귀엽죠, 프라이팬. 아우, 짭니다, 그죠? 프라이팬도 있어. 아, 프라이팬도 있고. 그래서 만들어보죠. 계속해서 그 어제에 이어서 43번부터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좌측 상단에 있는 요 매뉴얼을 봐주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요번 거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좀 제가 바꿔드릴게요. 이제 계속해서 쌓아갈 거예요, 기본적으로. 쌓아가는 거고,
그러다가 그 위에다가 이제 이 벽을 계속 올라갈 거예요. 보시면 3x1이죠. 그죠? 3x1에 이걸 두 개를 올릴까 이런 식으로 내가 싫어하는 건데 이게 판판이기 때문에 불리기가 빡치잖아. 하지만 최근에 그이 뭐냐 불리기를 내가 두 개를 얻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제 쉽게 분리할 수가 있습니다. 잠시 분리기를 좀 챙기고. 분리기. 분리기로 하면 되죠, 그죠? 이건 어제 잠시 돌아뒀던 스페어 파츠들이고, 이건 잠시 치워두죠, 그죠? 그래서, 여기 떨어졌다. 이거를 여기 끝에다 올릴 거예요. 여기다가 두 칸을 남겨두고, 올려주시고요. 두칸 남기고 옮겨주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니은자로 살짝 마무리를 해줄 거예요. 보시면, 니은자 부품. 이게 처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초반이다 보니까 부품이 많아가지고 좀 찾는 데좀 걸릴 수가 있어요. 다소.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 색깔이 짙은 요 녹색. 그죠? 그래서 이거 올라갔고,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똑같이 여기 판이랑 그리고 꺾는 부분 이렇게 또두 개를 쌓아주죠, 그죠? 요렇게 그리고 또 요렇게 그리고 또 니은자로 이렇게 쌓아주시면 돼요, 그죠? 히히 신난다. 요번 그집 자체가 워낙 예뻐가지고 이게 만드는데 정말 예쁜 것 같아요. 우리 BJ콘이 다시 3으로 됐다?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다시 3으로 됐다? 여기다가 이제 우리 좀 약간 또 디테일을 만들 거예요. 디테일을 만들 거고, 그거를 보시면, 맨 먼저, 녹색 녹색, 꽂아주시고, 거기다가, 거기다가, 이 뭐냐, 우리 외딴코를 꽂아주시죠, 그죠? 아, 그 시청자 분 말하는 거구나. 뭔 말인지 이제 알았네. 아, 씁쓸하구만. 그죠? 난 여러분이 있으니까 괜찮아. 그 다음에, 요 이제 집게 부품을 다시 꽂아주세요, 그죠? 꽂으시고, 위에다가 이제 한번더 마무리 해야지, 그지? 한번더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위에다 쌓아주자. 이게 어딨냐면, 쭈르르르르르. 이번에 또 짙은 요 녹색, 요 녀석이 들어갈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찾아보면, 아, 이게 부품 찾는 게 시간이 자꾸 이렇게 걸려서 어떡하냐, 그지? 됐죠, 그죠? 됐어. 근데 색깔이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아무래도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게 스캔본인데 그 색깔이랑 실제 매뉴얼 색깔이랑 조금 달라요, 지금. 예. 그래가지고, 아, 이거다, 이거. 요, 뒤에 있는 판, 뒤에 판 있죠, 요거. 요 색깔이랑 똑같은 걸 해야 돼. 이거 아니야. 아, 젠장. 야, 우리 하지만 분리기가 있어. 그지? 뜯어주시면 돼요. 뜯으시면 되고, 아래쪽에도 슬쩍 뜯어주시면 됩니다. 그죠? 아, 쉬워요. 지뢰의 원리를 써가지고, 그죠? 지뢰의 원리. 지뢰를 쓰기 때문에, 아, 우리는 똑똑하게, 깔끔하게 뜯어낼 수 있어요. 그죠? 에, 좋아요. 에헤. 됐어. 다음에도 그 위에도 마무리 해주셔야죠. 위에도 요 같은 빗색깔 브릭으로 이렇게 마무리 해주시고요. 그죠? 됐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으로 넘어가죠. 넘어가시면, 똑같이 또 만들래. 우리, 뭐지? 보통 같으면 이런 반복 작업이 좀 지루할 수도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좀 워낙 그, 뭐랄까, 예쁘기 때문에, 이런 하나하나 꽂는 것 자체도 되게 즐기면서 할수 있는 것 같아. 동의 안 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그래요. 그렇죠. 네. 분리기가 참 편리하죠. 그죠? 아, 풀 하다가 이거 하면은 풀하면 사실 분리하다가도 좀 상처를 낼수 있다는 압박감 때문에 너무 좀 그런 빡치는 약간 긴장이 되는 뭔가 있는데 이건 그런 게 전혀 없어. 너무 편해. 다음부터 마시면 이제 또 여기를 계속 쌓아 올라갈 거예요. 여기를 쌓아 올라가서 마찬가지로 우리 같은 그저 삼각 타일들 삼각 브릭들을 이런 식으로 올려주시는 거죠. 그죠? 이히 그리고 어이구 또 이렇게 아 진짜 예쁩니다. 그죠?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진짜 전 세계적으로 진짜 인기 많은 제품이더라고요. 이게 나그 유튜브 리뷰 같은 걸 봐도 압도적으로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이 제품이. 예. 그래서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사면 정말 좋아할 것 같더라고요. 누구든지. 호빗을 한 번이라 보셨으면. 그죠? 그 호빗 그집 특유의 느낌을 되게 잘 살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에도 살짝 올려주시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계속해서 46번. 46번 가시면 이게 조금 올라야겠다. 46번 가시면 이제 계속해서 뭘 하냐면 이걸 또 이쪽으로 올릴 거예요. 올려주시고 계속해서 올려주시면 여기 기둥을 우리 탄색 브릭으로 슬쩍슬쩍 올려주십니다. 그죠? 올려주시면 되고 여기가 3? 아, 3 2개 1x3가 2개고 그죠? 1x3 2개 이제 2x1 2x1을 또 꽂아야죠. 2x1은 어디 들어가냐면 이쪽에다 꽂을 거예요. 그죠? 2x1 2x1 후짜 됐고 그리고 초반이라서 부품 찾는 게 조금 느립니다. 그죠? 여러분 빨리 집을 만들어 주세요. 우리 비브브링스가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죠? 나 47번. 47번 가시면 이쪽으로 계속 이제 기둥을 쌓아 올리죠. 그죠? 기둥을 쌓아 올리셔서 요 우리 삼각 일축 삼각이 일축 삼각 브릭을 여기다가 올려 주시면 되죠. 그죠? 아, 이거는 한 개고 이쪽엔 또두 개짜리가 올라가네. 그죠? 요렇게 두 개짜리가 이렇게 올라가 주시고요. 그죠? 두 개짜리와 한 개짜리 기둥 올려가 주시고 계속해서 38번, 48번, 48번 가시면 이제 창문을 만들 거야. 창문이 어떻게 돼 있냐? 기본적으로 틀은 요래. 틀은 요렇고 여기다가 이제 우리 창문 디테일을 살려야 되잖아. 그거는 이게 양 사이드로 돼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슬쩍 끼운 방식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 확실히 잘 맞긴 하네요. 이게 들어가는 게, 아, 여기 살짝 구멍이 파져 있어요. 살짝. 그리고 보시면 끝에 이 요철로 살짝 튀어나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슬쩍 꽂아주시면 딱 하면서 들어가요. 잘 들어봐. 들렸나? 들렸을 것 같은데. 들렸을 거야. 그지? 들린 것 같아. 들렸을 거야. 아무튼 이렇게 해서 총 4개를 만들어야 돼. 그지? 자, 하나. 한 놈. 한 놈, 그리고 두시개. 두시개. 그리고, 석삼. 너구리. 너구리. 그죠? 너구리. 그래서 총 네 개 창문이 여기 구해왔습니다. 그죠? 4개 창문을 구해왔고 이제 이거를 각각 꽂아봅시다. 딱 봐도 티가 나지, 그지? 이렇게 하면 높이가 다 맞는데 하나씩 안 들어가는 게 있어, 그지? 아, 꺼져. 자, 꺼져서 넌, 자, 여기 앞에 문 앞에 서 있어, 그지? 그래, 기다려. 기다려. 비브브링스 기다려. 그래. 비브브링스 기다려. 얘가 참을성이 없어가지고 자꾸 집에 안에 들어가려 그래. 공사도 덜 끝났는데, 그지? 그래서 맞아 꽂아주세요. 꽂아주시면 아이 깔끔합니다. 벌써 느낌이 오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창문이 이렇게 4개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죠? 예, 우리 비오뱅이스가 예, 저렇게 기다려를 해줘야 돼요. 자, 우리 49번 해서 이제 또 창문을 마무리 좀 해줘야지. 그지? 그래서 이게 보시면 창문을 이 아치 모양 탄색 브릭으로 다 마무리를 해줄 거예요. 총 4개인데 이렇게 4개, 4개를 가지고, 그리고 이제 대지 콧구멍 브릭도 같이 가지고, 이제 기둥을 만들 거예요. 기둥. 기둥. 그래서 어떤 식으로 되냐면, 이런 식으로 사이드에, 맞지? 사이드에 이렇게 대지 콧구멍을 만들어주고, 그다음 위에 이렇게 올려주면 돼. 어? 뭐야? 너 충격적인 거 알았어. 밑에도 이렇게 비어 있었구나. 이 밑에도 비어 있었네. 몰랐어. 그래서 꽂아주면 되네. 그러면 근데 창문 위에 이게 또 스터드가 있거든. 튀어나온 이 숯.
핀이라 해야 되나? 이게 있거든. 그래서 또 닫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계속해서 나머지 창문도 예, 또 꽂아줍시다. 이팅 꽂아주시고 이쪽 반대편 우리 창문도 꽂아줍시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또 그리고 또 이렇게 꽂아주시고 이렇게 예쁜 색깔의 창문이 만들어지죠. 색깔 배치가 진짜 우리 소위 그 건프라에서는 색분할이라고 하는데 그 색깔이 진짜 좀잘된것 같아. 이 색깔 구성이 진짜 예쁜 것 같아. 다들 동의하시죠, 그죠?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지? 그 반대편 그 창문도 좀 이제 막 이렇게 마무리 해둘게요. 자, 그죠? 이렇게. 아, 까리합니다. 안녕하세요, 빵떡님. 빵떡님. 여기다가 계속해서 50번. 어느새 매뉴얼에 50번이 지나갔습니다. 여기서 뭘 하는 걸까, 이게? 아, 이게, 창문 우선 여기다가 또 받친 선반처럼 기둥을 받치는 뭔가를 만드는데? 그지? 그래서 이쪽에 살짝 비어있죠, 그죠? 양 비어있는 양 사이드에 이런 식으로, 그 건물 올라갈 때 쓰는 받침대가 올라가요. 근데 이걸 높이를 맞춰줘야 되니까, 원 바이 원이 브릭이 이렇게 들어가요.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높이를 맞춰주는 거죠, 그죠? 반대편에도 똑같이 해줄게요. 해주면 쭈르르르르르 쭈르르르 마찬가지로 올려주시고 어이구 떨어졌다. 여기다가 마찬가지로 이제 받치는 부분을 올려줍시다. 어디 갔지? 여깄다. 지금 매뉴얼 보시면 용품이 원래는 좀 갈색 느낌인데 그죠? 완전히 검정색처럼 나와. 그지? 좀 뭔가 구려 매뉴얼이. 내가 매초 매뉴얼을 구해오는 사이트는 똑같고 그래가지고 좀더 좋은 데를 좀 찾으면은 이제 여러분한테 또 깔끔한 매뉴얼을 볼수 있도록 해드릴게요. 예.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한쪽 여기부터 이제 계속 이제 쌓아 올라가는 것 같네요. 이런 식으로 또 탄색 브릭을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또요 삼각삼각, 일주기 삼각 브릭을 여기다가 올려줍니다. 그죠? 올려주시고. 이제 그럼 52번, 52번 가시면 여기를 좀더 디테일하게 살려줘요, 이제. 디테일하게 하고 살려봅시다. 요렇게. 그리고 얘가 어디 갔냐? 그 2x1짜리 낮은 높이의 그 삼각 브릭이 필요한데 요로 아 있구나 여기 이 녀석 어디 갔어? 이 녀석 나쁜 녀석 그치? 이렇게 됐죠 그죠? 근데 이 매뉴얼 상에서 보면 색깔이 다 똑같네 이상한데? 일단은 한번 우리 제가 그 책자에 있는 매뉴얼로 좀 볼게요. 맞아 이게 살짝 밝은 녹색이 맞아 보면 짙은 녹색이잖아요 그죠? 밝은 녹색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맞아요. 좋아 clear. 그리고 이제 53번 53번 가시면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또 창문 위에다가 또 이제 쌓아줍니다. 2x1 브릭들을 우리 검은색 같은 갈색 매뉴얼에서 이 검은색 같은 갈색들을 이렇게 올려주시고 그리고 또 이제 저 보시면 탄색 2x1을 쓴다는데 아 여기 들어가는구나 그러면 결국 이제 이쪽에 단차가 좀 달라지잖아. 그래서 이거를 좀 바꿀 거예요. 좀 쌓아 올리면 이렇게 마찬가지로 올려주시면 되죠, 그죠? 올려주시면 되죠, 그죠? 됐고요. 그리고 이제 54번 가시면 이쪽에 또 탄색 브릭을 이제 올려줄 거야. 높이를 해서 올려주는 거지. 4x1을 꽂아주시고 4x1 그리고 뭐야 이거를 또 이중으로 올려? 여기를 이중으로 올린다는데 빌보 버긴스가 왜 불쌍해요 우리 빌보 버긴스 집곧 들어갈 수 있어요 빌보 버긴스 나 지금 건축해주고 있잖아 빌보 버긴스를 위해서는 얼마 착해 주인이 이거 마찬가지로 예 올려주시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아 우리 빌보 버긴스 좋겠다 내가 이렇게 집도 만들어주고 그죠?
여러분은 주위에 나처럼 집 만들어주는 친구가 있습니까? 홈리스야, 홈리스. 내가 홈리스에게 집을 만들어주고 있어. 집좀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내가 집을 만들어주고 있다고. 여기다가 이제 계속해서 또 올릴 건데, 얘가 어딨지? 녹색 2x1이 필요하다는데 어디 갔나? 어디 갔을까? 삼각삼각이 어디 갔을까? 나 있다, 그지? 난잘 찾지. BJ님 방송할 때마다 하나씩 사시는 건가요? 아, 네, 맞습니다. 우리 메타님이 완전 내 매니저네.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이거 말고도 더 있어요. 예. 화면은 그래서 쟁여놨기 때문에 예, 쟁여놨다는 편이 딱 맞아. 그래서 예, 그때그때마다 풉니다. 예.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또 이제 계속 기둥을 올라가죠. 결국 이게 좀 뭐랄까 주위에 어떤 풀붙이라 해야 되나? 기둥? 옆기둥 같은 느낌인데 이게 좀 아래쪽에서 이렇게 비스듬하게 올라가는 느낌이라서 계속 이렇게 쌓아 올라가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위에도 올라갈 건데 이런 식으로 이거 올려주시고 그리고 또 반대편에 뭔가 있는데? 아, 여기 들어가는구나. 여기에 또 이제 이걸 올려주는 거지. 그게 올려주시고 우리 이제 스터드죠, 스터드. 요런 뾰족뾰족이들, 그죠? 뾰족뾰족이들을 조금 더 깔끔하게 만들어 봅시다, 그죠? 초점을 좀더 좋게 만들어 줄게요. 됐어. 여기다가 이런 스터드가 보기 좀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좀 색깔로 마무리를 해줍시다. 이 색깔이 우리 매뉴얼 상에는 무슨 색깔인지 잘 모르겠어. 그래서 좀 보면서 합시다. 여기다가 야무지게 꽂아줍시다. 여기다가 이렇게 있죠, 그죠? 삼각삼각 타일. 야, 레고 비싸지만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내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즐거움을 위해서. 즐거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고 있어요. 하시고 여기다가 또 반대편도 또 이렇게 꽂아주시면 되죠, 그죠? 여기다가 이렇게. 아우 깔끔하죠, 그죠? 디자인은 뭔가 점점 나오죠, 그죠? 이렇게 라인이 이런 식으로 떨어지고 이쪽에도 이런 식으로 떨어지죠, 그죠? 아우 진짜 쩔어. 다들 레고 하고 계시죠? 우리 그 뭐지? 알파벳을 읽을 수 없다. 레고 비싼데라고 말씀하신 선생님께서는 그 레고 하시나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56번으로 갑니다. 56번. 이 매뉴얼이 한 번씩 이렇게 이동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조금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예. 애로 사항. 기둥을 어떻게 하냐면 요 우리 흔히 이제 뭐라 해야 될까? 그 공성 무게 돌멩이로도 쓰고 깡통으로도 쓰고 배럴 그러니까 드럼통으로도 쓰고 그 등등으로 쓰는 요 부품을 이런 식으로 이번에 기둥으로 씁니다. 그죠? 디테일한 예쁜 기둥으로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다가도 꺼주세요. 꺼주시고 이쪽 기둥에다가 올려주시면 되죠, 그죠? 올려주세요. 과감하게 올려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또 넘어가시고 가시면 이제 이거를 요런 식으로 쌓을 거야. 쌓을 거야. 그래서 부품이 어떤 게 있냐면 요거 말고 아, 이두 개구나. 그 아까 내가 설명드렸던 그 모자 같은 챙 달린 부품이죠, 그죠? 요 예쁜 거. 좀, 되게 예뻐, 이게. 그냥 계단 모양이 다가 아니라 이렇게 챙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그죠? 멋지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쌓아 올려주면 돼. 올려주시고, 떨어졌어. 자. 나의 비명소리는 못 들은 걸로 합시다, 여러분. 내가 내 소리 듣고 깜짝 놀랐어. 내가 지금 헤드폰을 끼고 있거든. 근데 약간 조금 딜레이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막 이런 말 하면 되지. 바보 같은 소리를 냈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깜짝 놀랐어. 아우. 자, 그 다음에 위에다가 이제 또리. 그린. 네이버 느낌. 네이버 그린으로 꽂아주시면 되죠, 그죠? 네이버 그린 색깔. 그리고 또 1x1 하나를 더를 이런 식으로 올려주시면 채워야 되죠, 그죠? 메타님, 네, 빌보 양옆에 주황색 뿌리기, 왜 설명서에 한쪽만 저색인가요? 라고 하셨는데,
아,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아, 이게, 그러니까, 이걸 또 설명해드려야지. 그러니까 이게, 매뉴얼을 보면 나오는데, 매뉴얼을 보시면 조금 더 밝은 색이죠, 그죠? 이게 짙은 녹색이고, 약간 밝은 녹색인데, 지금 스캔이 되면서 이게 색깔이 좀 맛이 갔어요. 그래서, 보기엔 똑같이 보이죠, 그죠? 네, 사실 달라요. 어떤 거예요? 주황색 뿌리기, 아, 주황색 뿌리? 빌보 양옆에 있는 주황색 뿌리? 잠시만요. 아, 그렇네. 아, 우리 또, 저 메타님은 뭔가 수분 그림 찾기? 이런 걸 되게 잘하는 것 같아. 잘할 것 같아. 완전 내가 실수한 거 맨날 다 찍어내, 저분. 아, 진짜 대단하십니다, 진짜. 대단하세요. 예,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즉시 수정. 그죠? 그러니까 메타님 말씀은 요게 지금 잘못됐다는 거죠, 그죠? 예, 요게 잘못됐기 때문에 요걸 찾아서 수정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 브릭이 안 보여. 요 브릭으로 지금 이걸 대체해야 되는데 지금 요게 안 보이거든? 아, 나 지금 당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어디 있을까? 한쪽 한 칸짜리 저 브릭이 어디 갔니? 어디 갔니? 어디 갔을까? 브릭이가 지금 다 돼지 콧구멍밖에 없거든, 한 개짜리는. 또 이렇게 난간에 봉착. 난간에 봉착했어. 난간에 봉착했어. 어디 갔을까? 어디 갔지? 미궁에 빠졌다. 다른 쪽 창문에 저새 끼우는 게 아닌 게알 거라고? 아, 한번 보자. 봅시다. 그럴 수 있겠다.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저 메타님처럼. 내 방송의 묘미는 바로 이거야. 그지? 여러분이 이렇게 눈을 크게 뜨고 봐주셔야 돼요. 이쪽은 색깔 이렇거든. 이쪽은 문제 없고. 이쪽도 색깔 자체는 문제 없는데? 그래서 어디로 들어간 거야, 얘가? 이런 씨. 이런 씨. 아, 여러분, 찾습니다. 이게 요게 들어가야 돼, 요게 들어가야 돼. 여러분, 이 미궁에서 해결이 됐습니다. 그죠? 요렇게. 이게 아닌가? 여기 있다. 맞나? 그죠? 메탄이 짠다니까? 됐습니다. 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한칸더 들어가야 돼요. 예. 자, 됐어요. 완벽해. 짜잔. 됐습니다.